여기서부터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경찰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고. 이게 공수처가 생기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오, 박수. 예.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다 영장 꺾고 묵혔죠. 근데 예. 지금에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공수처에서 이첩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예. 공수처에서 터지고 또 뭐 제식구 감사기 그래서 이제 내줘라. 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와. 근데 사상 초유라고 하는 게 너무 예.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예전 검찰은 검찰에게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리 누르고 또 뭐 뭐 예. 수사하려고 하면 다른 사건으로도 보복하고. 예, 뭐. 맞아요. 근데 이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냥 내드려라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지금 뭐. 업자로부터 금품을 부장검사가 받아먹으셨네. 예. 이러면 됩니까 검사가? 부장검사가? 지금 보시죠. 우리 저 이현주 변호사님이 정리해 오신 건데. 예.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이 허용되기 전까지 무슨 역사가 있느냐. 예.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MBC PD수첩에서 나온 검사와 스폰서 그 야. 건설업자 정모 씨. 그렇죠. 이때 판결문을 보면 와 가관이죠 진짜. 압수수색. 그 정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서 가택을 수색하는데 거기서 수첩이 나오는데 수첩이. 동료의 이름이 간부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야. 이걸 갖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건설업자 정모 씨 스폰을 하던 검사 중에 가장 스폰을 많이 받은 박기준 검사장한테 들고 가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미쳐버리겠다. 아니 범인 직보 아닙니까? 범인에게 직접 보고. 그것도 범인의 괴수한테 직접 보고를 했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좀 어쨌든 이 사건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을 기피해야죠.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야 되잖아. 그렇죠. 기피해야죠. 근데 자기 그러니까 이 정모 씨가 협박장을 계속 보내요. 예. 진정 사건이라면서 어, 너 나 안 지켜주면 뭐 이러니까 닦간다 이러면서 그 박기준 검사장이 이 검사한테 예. 아, 그 구속 집행정지를 좀 풀어줘봐. 그래서 풀어줘요. 안 풀어지죠. 그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범인 직보 범인이 직접 지시. 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도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 총장님이 연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와,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세무 공무원 주제에 별장이 있고 내연녀가 있고 젊은 내연녀가 있고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국세청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못 건드렸냐면은 동생이 윤대진이야. 소윤. 예. 네. 그래서 이게 특수부가 마음 먹고 국세청을 털면 네. 안 되니까 예. 참아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은 그 윤우진한테 뇌물을 줬던 육류 수입업자가 딸을 부정입학을 시키려고. 어머나 세상에 난리다. 딸을 부정입학을 시키려고 막 하다가 한혜종인가 거기 부정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우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윤우진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압수수색 다 기각시키고 네. 윤우진을 도피시키는 것까지 도와요.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은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 육류 수입업자가 김모 씨가 돈을 딱 파킹을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와서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도 와서 쳤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 다녀간 사람들 명부 확인하겠다는데 영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게 여기 범인 직보, 범인이 직접 지시, 여기는 범인이 직접 비호. 범인이 직접 비호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 지금 뭐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자기는 법치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수사관이 예.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소통을 예. 하고 이런 중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그 김모 씨가 파킹시켜둔 윤우진을 위해서 파킹시켜둔 돈으로 골프를 친 사람 중에
윤 전 총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의혹이 있다고 해야 돼? 의혹이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어떤 재밌으셔. 기자 어떤 기자가 당시 특수부장이던 그 윤석열이 네, 영종도 스카이 골프장에 네. 가서 누구 가신 거 맞습니까? 네. 터프하거든요. 아, 그 갔습니다. 갔다는 것까지는요. 누구 돈으로 쳤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누가 돈 내는지 알고 골프 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이거 저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밥 사 먹고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술 사 먹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골프 차 이 쉐리야. 네가 지금 그렇다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임마 특혜 덩어리로 살았다는 거야. 어? 그게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거야 임마. 어따 대고 그냥 아무데나 기득권 카르텔 이지랄 하고 있어. 일단 술을 처먹을 때 네 돈으로 안 처먹으면 그거부터가 특혜를 받은 거야. 접대를 받은 거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범인들이 공범들이 다 막아주죠. 그래서 그렇죠. 윤우주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에서 한번 불렀더니 첫 번째 가가지고는 아 제가 머리가 아파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려고 하니까 필리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윤우진이.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 검찰 말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우진이 몇 개월 동안 도피했는지 아세요? 꽤 오랫동안 도피한 거예요. 8개월 동안. 그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네. 뜨니까. 예. 네. 마지막 다시 돌아왔죠. 거기서 잡히면 개망신이니까.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거 뭐 파면 처분을 했죠. 8개월 네. 동안 무단 결근을 한 겁니다. 그렇죠. 파면이죠, 당연히.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요. 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요. 아니 공무원이 8개월을 무단 결근. 그래서 파면을 당하면 원래 퇴직금 다 없애잖아요. 그렇죠. 예. 퇴직금 다 받아가셨어요. 몇 억이나 되는 거. 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공무원이면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근하고 있으면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 복무 복귀 명령이라는 걸 내리는데 형식적인 네. 거잖아요. 그게 있든 없든. 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윤 총장이 소개시켜준 이남석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게 복귀 명령 통보를 보냈는데 그때 참 변호사 소개시켜준 것도 윤 총장이었어. 예, 예, 예. 복귀 명령이라 보냈는데 그 복귀 명령을 보낸 통지처가 유효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승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남석은 형사 변호인인데 왜 복귀하라는 명령을 본인한테 안 보내고 거기 보내느냐 승소해요. 국세청이 항소도 안 합니다. 여전히 윤우진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 윤우진을 대리했던 소송 대리인이 누구냐? 누구죠? 짱짱한 변호사를 써야 될 거잖아요. 네.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LKB. LKB 유명한 곳이죠. 변호인 누구였냐? 지금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 변호사. 그분 이제 법무부 차관 아니에요? 그만 예, 그만두셨죠. 네. 예, 그만두셨죠. 윤우진하고 한데 친한 절친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으로 예, 법질서를 농락하는 거죠. 파면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경찰 수사를 막아주고 검찰이 결국 무혐의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파면 처분 취소에서 승소해서 이거 안태근이가 네. 그 행정수상으로 7,700 뜯어낸 거랑 똑같은 거잖아 케이스가. 그보다 더한 거죠. 더한 거죠 사실은. 더한 거죠. 야. 게다가 6개월 동안 도피해 있을 때 도피 자금을 어느 세무법인에서 댔다는 의혹이 또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세무법인도 다 한 통속인 거죠. 그게 이익의 카르텔이라는 거야.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거. 네가 네 입으로 나와서 그거 깨야 된다는 거. 네가 한 짓이야. 성렬 씨, 네가 한 짓이잖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으려고요? 고소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연설문 15분 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지키는 그런 곳이야. 그 함부로 검사, 그냥 아무나 고소하고 네, 검사들의 특권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 그대로 배어있는 게 아니 귀하고 훌륭한 나를 접대하겠다는데 내가 밥 한번 먹어줄 수 있고 그렇지 술 한번 먹어줄 수 있고 야. 뭐 술 한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먹어주는 거예요. 마셔주는 거고 김학의 거는
얘기하면 할수록 더 열받아가지고 그냥 혈압 올릴 것 같으니까 다 아시니까 여기 보세요. 요거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 체포영장 2번 기각, 통신영장 4번 기각, 금융정보 압수수색 1번 기각, 원본 영상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4번 기각. 기각으로 따지면 국내 챔피언. 영장을 이렇게 많이 기각시킨 대단한 김학의 선생. 얼굴도 검사들만 못 알아보는 김학의 선생. 이럴 때 정의봉을 들고 누군가 나서서야 돼요. 진짜 자력구조가 필요해. 이러니까 응? 이런 철학의 개 아우 정말